행인이네. 아버지. 아버님. 아버님,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? 꼴 좋다. 작은 행수 모실 끼라고 네가 아버지 그래 매정하게 내 쪽 가쁘더만은 꼴 좋아. 몰랐다, 내는.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괜찮은 사람인 줄 진짜 몰랐다. 난 진짜 아버지가 무늬만 아버지인 줄 알았더만은. 아이고, 아버지. 아휴, 속이 터지세, 진짜. 행님 쪽가는 자식이 뭐가 그래 이쁩니까? 뭐가 그래 이쁘가 저런 싸가지 대신 이래 다칩니까? 행님은 배도 없십니까? 나가라, 니는. 아버지는 해주랑 내가 지킬 테니까. 제수씨 됐고 나가라. 나가라 하는 소리 안 들리나? 니는 여기 있을 자격도 없다. 나가라고 퍼떠. 동서가 서방님 모시고 나가라. 이 자식이 동네 개같이 있는 줄 알아? 네 지금 삼촌하고 한번 해보자, 이기가. 네 진짜 면사 잡혀서 끌려 나갈래? 아주머니, 오빠야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. 오빠야, 너도 할 얘기는 좀 해라. 와 그랬는지, 그래밖에 할 수 없었는지 무조건 당황만 있지 말고. 어머니. 엄마. 대관절 니들 시방 정신이 있는겨 없는겨. 아픈 환자 앞에서 겨우 하는 게 쌈박질이요. 아니 동숙이 임마 이게. 삼촌이나 형님 말 안 듣고 자꾸 고집을 피하가. 나가. 어머니. 엄마 말 못 들었나? 동택이 너 나가라고. 엄마. 어머니. 서방님 지성원디요. 시방부터 병실은 지가 지킬 게 애들 데리고 집에 가지셔요. 행순이! 아 여기 죄 매 있다고. 아픈 사람이 덜 아픈 것도 아니고 당장 일어나 퇴원할 것도 아닌데 여기 다 매 있으면 뭔데요. 그만 집에 가지셔요. 아, 새파란 아들 며느리 다 놔두고 엄마가 병실에 와 있노? 쓰러진다 엄마. 너 때문에 쓰러지고 써 애미는. 나가라면 나가지 왜 애미의 기운을 빼 이렇게 말 안 듣고. 엄마. 어머니 이래까지 말씀하시는데 비켜드리자. 우리 아빠 숙부님 가시도 서방님 동서. 동세가 작은 애기야. 니들은 잠깐만 남아봐. 야들은 왜 저래 있노? 야들은 나가락 하고 동석이랑 혜호에는 남으락 해서. 우리 아빠 내 진짜 이 집 큰며느리 맞나? 어머니 큰며느리한테 이러셔도 되는 기가? 동석이 서방님하고 혜은이한테만 무슨 말씀 하실라고 둘만 남으락 하시노? 미안하다. 내가 못나 그렇다. 다 같은 자식인데 잘난 아들 못난 아들이 어딨노? 내 때문에 그러시는 기다. 어머니는 내가 너무 싫으셨는데 어쩔 수 없이 임신을 해가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어서 그게 계속 화가 나서 저러시는 기다. 아 그런 거 아니다. 아유 혜주야. 하이. 우리 아빠 들었나? 어머님이 작은 어머니 내쫓고 아버님이랑 합치가 살림 차리신단다. 그게 뭔 소리고? 어머님이 작은 어머님 내쫓으신다 했다고. 어? 아니 엄마가 작은 어머니를 내쫓아? 아버지가 살림을 차리? 새엄마 말은 40%는 줄여서 들어야 돼 아빠. 할머니가 작은 할머니를 내보내고 할아버지랑 같이 사신다는 얘기죠? 어 맞나? 아 우리 엄마 웬일이고? 아버님이 서방님 구해주신 것 때문에 완전 감동받으시는가 보다. 그렇네. 아무리 그래도 참. 근데 아버님 만약에 당신이 그랬어도 그래 몸을 던지서 구해주실 수 있을까? 당연하지.
우리 아버지가 아들들 중에 내를 제일 좋아하신다. 맞제? 그래, 우리 아버님 며느리들 중에는 내를 제일 좋아하신단다. 하긴 우리 할아버지가 손자들 중에 저를 제일 좋아하시긴 하죠. 가! 왜 다들 건배를 하다 마세요? 이게 건배하고 좋아할 일이가? 좋아할 일이지. 행수님이 행님을 드디어 받아들이다 하는데. 그렇지. 좋아할 일이지. 이건 100번이고 건배를 해야 될 일이지. 근데 왜 이래 찜찜하노? 그렇지. 뭔가 찜찜하지. 찜찜하게 뭐가 찜찜하노? 내는 행수님이 행님한테 하는 거 보니까 감동받았고 눈물이 날락하더만은. 우리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하, 지금도 눈물이 날락하네. 그렇지, 이건 진짜 감격스러운 일이지. 아니다. 이거 술 먹고 건배할 일이 아니다. 뭔가 찜찜하다. 아, 그러니까 찜찜한 게 그게 뭐냐고. 작은 형님 때문에 찜찜하신 거잖아요, 지금.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사이가 좋아지신 건 좋은데 그 바람에 작은 형님만 낙동강 우리할 신세가 되셨으니까. 그렇게 믿었던 형님한테 나가란 소리까지 들으시고 너무 가엽고 불쌍하게 되셨으니까. 그래 맞아. 야, 이제 좀 시원해지네. 아, 냉정하게 말하면 작은 형님이야 어차피 애초부터 이 집에 오시면 안 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? 제 말이 그 말입니다. 작은 행수가 우리 집에만 안 왔어도 우리 형님이 그동안 그래 꼬다는 보리자루 취급을 안 받아시킵니다. 우리 행수하고도 좀 더 일찍 화해를 했으실 끼고. 아휴, 진작에 나가셨어야 됩니다. 그래도 여보야, 제가 듣기론 형님이 작은 형님한테 의지도 많이 하시고 위로도 많이 받으셨다던데? 그거 맞습니다. 큰 형수하고 작은 형수 사이는 그 세간의 잣대로 잴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. 한 그동안 큰 형수, 작은 형수 없었으면 족발지도 못했고 외로워가지고 큰 명언을 시킵니다. 이번 일은 내가 생각해봐도 우리 큰 형수가 좀 비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비정하게 뭐가 비정하노? 행님을 내쫓고 작은 행수를 잡는 게 맞나, 그럼? 우리 엄마. 응? 그만 좀 먹고. 응. 다시 한번 느끼는 거 좀 봐. 응. 노래 둘이 하고, 이래 둘이 결혼했으면, 진짜 환상의 커플이었을 것 같지 않나? 야, 그리 바뀌었으면 엄마, 환상의 고압이었을 것 같다. 야! 산에 깨겠다, 빨리 가자. 가자. 아버지 오셨습니다! 아버지! 뭐야? 우리 어비 잘 지냈나? 예! 아버지 은자 안 아파요? 아오! 하나도 안 아프다 은자! 할아버지! 퇴원 축하드려요! 아유, 뭐고 이게? 아, 올림픽 나가 금메달 딴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걸 가르주나? 아이고! 할배! 어떤 말도 있어요! 고생하셨어요, 할배. 아이고, 이 니들이 이래 환영을 해주니까 이 꼭 나라를 구하고 돌아온 이순신 장군 같다, 할배가. 아이, 근데 쌍둥이 너희들 아버지는 할배가 왔는데 안 나오나? 아빠는 아까부터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. 행님! 아이고,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. 아주버님, 고생하셨습니다. 진짜 멋지세요, 아주버님. 대단한 일 하셨어요, 정말. 아이고, 뭐 칭찬 받으려고 한 일도 아닌데요, 뭐. 아, 내가 원래 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무릎으로 하는 사람인데 이게 영심스럽네요. 아들 구한 아버지, 이게 보통 일입니까? 우리 아버님이 겸손한 분이라서 그렇지 이거 신문에 난리입니다. 아, 근데 니는 와 그 서가 똥 씹은 얼굴 하고 있노?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나? 아닙니다. 완전 마음에 듭니다. 근데 어머니는요? 아, 저는 얼굴 표정에도 저래 융통성이 없다. 저 엄마는 볼일 있어갖고 어디 들렀다 온답니다. 동서, 그 서서 뭐하노? 빨랫감만 비나? 아, 잘 빕니다, 형님. 저,
올라가시다 아버지. 아, 마당에서 와 이랍니까? 얼른 오시라. 자취상 받으시야죠. 얼른 오이세, 형님. 아, 그럴까? 들어가자. 아, 들어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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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, 피부 예민하신 거 알지? 그 싹 다 삶아가 손빨래 해야 된대. 똑대해라, 동서. 머리 나쁜 거 표내지 말고. 예, 형님. 근데 아까부터 작은 어머니가 안 보이시네요. 내가 왔을 때부터 안 계시더라. 헤어질지도 모른다 카고. 새벽부터 시장 봐와서 오전 내내 요리하셨는데 어디 가셨지? 형님, 식전에 누가 묵는다고 벌써 커피를 만들고 극합니까? 원래 커피는 식전에 마셔야 맛있는 거야. 어머, 커피 음식 냄새 배겠다. 나 가게 가서 커피 만들어 올게. 저 서울 얘기 담아내기. 수모님, 참으세요. 더우시죠? 동서, 여기 숙모님 시원한 거 한 잔 내드리라. 내도 한 잔 주고. 내 지금 설거지하는 중인 거 안 미십니까? 그러고 냉장고는 형님이 더 가까운데요. 내 지금 바쁜 거 안 비나? 죄송한데 숙모님, 저희 언니랑 잠깐 친정 모드로 좀 바꾸겠습니다. 야, 차 해줘. 날도 더운데 니 진짜 내한테 죽을래? 좋은 말 할 때 다시 시댁 모드로 바꿔라, 동서. 니야말로 날도 더운데 손이 형님한테 시집사람 제대로 해볼래? 어머니 오셨어요. 누나야, 언제 오나? 아, 볼일 본다 가는 건 잘 보고 왔나? 식사는 잘 하셨슈? 누나가 없으니까 밥맛이 뚝 떨어지가 별로 못 먹다. 아버님, 식사를 잘 못 하시가 두 그릇밖에 못 드셨습니다. 동서! 아버님 죄송합니다. 제가 다시 잘 교육시키겠습니다. 교육고정시켜. 잘하고 있는데. 입맛 돌아오셨다니 다행이요. 이제 기운만 차리시면 되겠슈. 다 누나 니 덕분이다. 들어가자. 들어가자.